자, 25페이지 이중매매 한번 볼까요? 이중매매는 오늘 기본 구조만 잡아봅시다. 이중매매는 전체 구조에서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정의에 반하는 행위에 속하죠. 이중매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가 왜 이중매매가 범죄가 되냐? 갑이 토지배권지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계약을 맺으면 갑에게는 뭐가 생겼죠? 5월 1일이 되면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야 될 재무가 생겼다. 그죠? 책임을 지게 됐다. 재무가 생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월 1일 날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팔은 토지를 다시 한번 더 팔은 거예요. 그리고는 1억 5천 받고 등기를 넘겨줘 버렸습니다. 이때 이걸 말한다? 제1매매다라고 하고 이걸 제2매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계약자유원칙을 취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는 자기 시인의 토지를 한 번에 팔든 두 번에 팔든 자유예요. 남은 땅도 사고 팔 수 있는데 내 땅을 한 번 더 팔을 때에서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남은 땅을 사고 파는 계약도 유효죠. 그죠? 근데 자기 땅을 사고 파는 계약은 당연히 유효지.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원칙은 유효입니다. 이중 매매는 원칙은 유효다. 왜 유효라고? 계약 자유고 계약은 자유이기 때문에 내 땅을 한 번을 팔든 열 번을 팔든 관계없어요. 이행 날짜 돼가지고 이행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못 해주면 책임지면 될 것이고 따라서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유효이기 때문에 최근 채무가 발생했고 따라서 넘어간 이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매수인 뱅이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5월 1일 날 이행 날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리 매매 대금 1억을 지급하겠죠? 그럼 갑은 뭘 줘야 돼? 땅을 줘야 되잖아. 근데 준다 못 준다? 등기가 없으니까 못 줄 거 아니야? 못 주면 어떻게 하지? 책임을 지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계약이 유효인 경우에는 제1매수인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럼 제1매수인은 매도인 갑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재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매매계약을 막을 수 있다? 해제할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땅값이 얼마예요? 나는 3월 1일에 1억 주고 샀는데 1억 주고 사기로 했는데 한 달 뒤에 1억 5천 받고 팔은 거 아니야. 지금 현재 땅값이 1억 5천이죠. 그러니까 어른 갑을 산대로 얼마를? 1억을 주고 땅 대신 1억 5천을 손해배상하세요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1억 안 주고 5천만 원 손해배상하세요 이러면 되겠네. 이렇게 계약을 해제하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로 제1매수인을 보호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중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느냐? 적극가담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적극가담. 매매라는 과정에서 뱅이 갑을 보고 땅을 파시죠 하니까 갑이 한 달 전에 이미 팔린 땅이가 못 팝니다 했더만 뱅이 하는 말이 내가 5천만 원 더 줄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뒷감당을 해줄게. 부추긴 거예요. 그 정도 되면 적극적으로 가담한 걸로 봅니다. 그럼 가담이란 말은 뭐에 가담했다고?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 이런 뜻입니다. 갑은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자신이 약속한 대로 5월 1일이 되면 땅을 넘겨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월 1일 날 뱅에 팔아버린 것은 을과 맺은 약속을 지켰다 깼다. 그러니까 갑이 을을 배신한 거죠. 그런 범죄를 뭐라 한다? 배임죄다. 책임을 망가하고 배신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약이 유효가 돼도 배임죄, 무효가 돼도 배임죄. 갑은 배임죄예요. 이 사람 배임죄의 증거인데 계약을 맺을 당시에 단순히 3월 1일 날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산 것만으로는
갑의 뱀 행위의 뱀이 가담한 걸로 본다 안 본다. 적극 가담한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계약이 유효입니다. 알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적극 가담이라는 것은 알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 적극적으로 부추겠다. 팔 생각이 없는 사람을 5천만 더 줄게 해서 부추겠다든지 팔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한테 용기를 줘가지고 팔게 만들었다든지 그쪽 되면 이 사람도 뭐가 된다? 갑의 배임죄라는 범죄 행위를 부추긴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경범과 공범 사이에서 맺은 요 계약은 적극 가담 해법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가 된다. 왜 무효가 된다고? 범죄니까. 매매 계약 자체가 범죄잖아요. 이 사람 뭐라고? 배임죄의 정범, 부추긴 사람, 배임죄의 공범. 그래서 정범과 공범 사이에서 맺은 매매 계약은 배임죄라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런 논리예요. 무효가 되니까 재건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따라서 이행증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미 이행을 해버렸다 안 했다? 이행을 해버렸죠. 등기도 넘겨줘버렸고 돈도 받아버렸고 이행을 해버렸다면 범죄를 목적으로 한 이 계약은 주고받은 것이 뭐가 된다? 불법 원인 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한다 못한다? 반환 청구를 못한다. 반환 청구를 못하니까 아까 첫 계약처럼 반사적으로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등기를 넘겨받은 뱅이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불합리한 계약을 발생합니다. 그럼 가장 합리적인 것은 뭐예요? 제1매수인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인데 제1매수인이 직접 뱅을 찾아서 등기 말소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보다시피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가야 되겠죠. 예? 길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어른 매도인을 매해서 대위하여 병의 등기를 말소하고 돌린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간다. 그걸 뭐라 하죠? 채권자, 대위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줘야 될 사람은 채무자, 땅을 받을 사람은 채권자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병의 등기를 말소하고 돌린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간다.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을 보호하는 방법은 채권자 지속권,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대위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말소하고 돌린 다음에 받아간다. 일단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 안 맞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야.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고 나면 논리 안 맞는 걸 가르쳐줄게. 그 다음에 병이 다시 정에게 팔아버렸어. 정이 등기를 넘겨받았죠? 이 등기도 그럼 정이 선이라면 보호가 될까 안 될까? 선이라도 보호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이 무효는 절대 상대.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해서 선의 전득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말소하고 돌리고 말소하고 돌린 다음에 이전 등기를 받아간다. 이게 재건자 대위권입니다. 오늘은 요 구조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중매매에서 중요한 기본 구조입니다. 이중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지금 문제가 된 게 요 계약이죠. 요 계약이 문제가 된 거예요. 요 계약이. 이 계약은 남을 해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고 요 계약은 을을 해치는 계약이니까 무효된 거죠.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은 계약자유 원칙상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어떨 때는 무효가 된다?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적극 가담이라는 것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그쯤 되면 매도인은 배임죄의 정범이 되고 제2매수인은 공범이 되어서 정범과 공범 사이에서 맺은 요 매매 계약은 범죄를 내용을 하는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무효다. 무효가 되면 재건 채무가 없고 따라서 이행증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는데 이미 이행을 해버렸다면 불법 원인 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쌍방간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 본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제1매수인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2매수인의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했죠. 그걸 말한다? 재건자 대위권은 인정한다. 이렇게. 이중매매도 중요한 거예요. 봅시다. 25페이지. 의 이중매매 계약의 유효성이라면 매도인갑이 제1매수인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이후에 다시 제2매수인 뱅과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줄을 쳐 갑과 뱅 사이의 제2매매 계약이 유효한가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갑과 뱅 사이의 계약이 문제가 된 거지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원칙은 유효 줄치고 넘어갑니다. 예외 무효 줄치고 원칙은 유효.
원칙은 유효 이래가지고 끝나버렸는데 왜 유효입니까? 계약 자유가 원칙이니까. 에? 그럼 넘어서 어쩔 때는 무효가 됩니까? 적극 가담하여 주치고 대명의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세징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렇다면 기업 제1매수인 을의 구제책 주치고 직접 가서 등기말소를 청구한다. 대위해야 된다. 대위해야 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시고 대위하여 동함쳤죠. 그리고 채권자 대위권 적어놓으면 되겠죠. 대위가 대신한다 이런 뜻이야. 대신해서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하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딱 문제 돼. 그리고 쭉 내려서 띠긋을 보세요. 제일 밑에 띠긋. 제3자의 문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화된 경우에 줄을 쳐. 전득자 보호기준 없다. 왜 그렇죠? 사회질서에 위반돼서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병으로부터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 증은 선의를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보호가 안 된다. 전득자는 선의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것까지만 봅니다. 우리 책이 너무 간단하다, 그죠? 그 다음 넘어가서 불공정한 범위라는 겁니다. 27페이지. 제일 밑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체 구조 중에서 다 보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그 104조 봅니다. 불공정한 범위랭이. 전체 그림을 보면 103조라는 큰 울타리 속에 몇 가지가 있다? 6개지. 공사, 정륜, 계승 6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다? 104조다. 그래서 104조는 103조의 6개 중 하나다. 그래서 이건 말하죠?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섯 개 중 한 개다. 예시 규정이고 104조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103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먼저 아시고 그리고는 저번에 우리가 판례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28페이지로 넘어서 의 부분에서 동그란 2번을 봅니다. 판례는 104조의 불공정한 범위행위를 103조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범위행위 예시 규정으로 본다. 줄쳤죠? 따라서 비록 104조의 요건을 제대로 못 갖췄다 할지라도 전체 울타리를 보니까 어디에 들어있다? 103조 울타리 속에 있으니까 104조의 요건을 못 갖췄다 할지라도 103조 반세적 행위로서는 무효가 될 수가 있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내려서 요건을 이제 봅시다. 요건. 전 우리 할머니 이야기 했죠? 저번에 입문과정 할 때 안 했나? 불공정한 범위는 아예 안 했어요. 줄도 안 쳤나? 가비라는 70대 할머니가 토지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의뢰한 사람이 소문을 듣기로 이 토지가 다음 달 도시계획안에서 상업지로 고시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시세가 1억 정도 가는데 상업지로 고시가 되면 한 3억 정도 갈 수 있는 땅이에요. 땅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고? 상업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땅이 무슨 땅이고? 여기 상업지야. 좋은 땅이야. 무슨 땅이 좋은 땅이라고?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해요? 왜 좋아요? 상업지 왜 좋지? 돈 되니까 좋은 거야? 왜 돈이 될까? 공부 시간을 보면 왜 금폐율, 용적률 이런 게 나오잖아. 상업지는 금폐율이 높고, 금폐율이 90%가, 80%가. 일반 상업지? 80%에 90%죠? 그까지는 모른다고. 용적률은? 용적률은 뭐, 1300% 뭐 이런 게 1000% 이렇잖아요. 예? 무슨 100이요, 또? 1100이? 1100? 1300 이렇죠, 그제? 아, 나는 공부도 안 가르쳐 주잖아, 내가. 금표율이란 것은, 요렇게 있으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지금? 얼마만큼 칩을 지을 수 있냐. 요거는 금표율이고, 용적률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냐, 이게 용적률이라니까. 용적. 적. 적은 싼단 말이다, 싼. 얼마만큼 쌓아 올릴 수 있냐, 예, 용적. 그러니까 상업지는 집을 많이 지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땅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상업지냐?
주거지냐, 준주거지냐 이런 것을 살피고 공장지역인지 이런 것도 살피고 그 살피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집을 지을 수 있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야. 무조건 땅이 넓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저 시골에 있는 땅은 넓어도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안 됩니다. 지리산 밑에 있는 건 만 평 가져봐야 부산에서 한 평도 못 사는 땅도 있다니까. 부산에 한 평당 평당 1억 가는 땅도 있잖아요. 근데 지리산 밑에 만 평 해도 1억 안 되는 땅도 있거든. 그러니까 만 평 팔아봐요. 한 평도 못 사는 경우도 있다니까. 서면 노타리 그 좋은 데가 보세요. 서울에는 지금 공시지가가 이번에 보니까 명동에 평방미터당 1억 얼마든가 공시지가가 그런 거 대충 한 5억, 공시지가만 해도 평당 한 5억은 되는 거예요. 그럼 실거래가 한 10억 넘게 된다 이 말을 봐야지 평당. 그런 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파트 한 평에 1억 한다는데 뭐. 강남에 아파트 1억 하잖아요. 부산도 1억 하죠. 부산 LCT 1억 하잖아. LCT LCT는 아무나 사는 데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파트 한 평에 1억 하면 땅은 한 10억 해야지. 땅 한 평. 땅을 살 땐 잘 사시오. 상업지로 고시되면 한 3억 가는 땅. 그런데 어리 갑을 찾아서 이제 할머니를 찾아서 사고 오시는 거야. 할머니, 내 친구가 도시 계획가 있는데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요 땅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간답니다. 다음 달 도시 계획 안에서 수용이 되면 7천만 원 받기도 힘들 겁니다. 이렇게 뻥을 친 거예요. 할머니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가만 앉아가 지금 3천만 원 손해보기 생겼다니까? 근데 그놈 밑에 그 다음날 또 온 거야.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제3자가 이 땅을 1억에 산다는데 임자가 나섰을 때 빨리 파시죠. 머뭇머뭇 하고 있다면 3천만 손해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조금 갱솔하게 잘 알아보지도 않고 3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맺고 1억 받고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여기 상업지로 고시가 돼가지고 3억 간다는 사실을 할머니가 아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 안 좋겠죠, 이제? 그럼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할까? 사건이 터진 거 아이가? 그럼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가 되어보면 되겠네.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할까? 1번 가만히 있는다. 2번 어를 찾아간다. 찾아간다. 까지는 잘 따라왔어. 찾아가서 뭐라 할까? 대놓고 돌려달라 하지 말고. 왜 돌려달라? 이 계약은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다. 돌려달라. 이렇게 되겠죠. 했을 때, 어리 돌려주면 뭐요?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리 돌려줘, 안 돌려줘? 어리야, 못 돌려준다. 하겠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머니가? 소송이지.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고 했나? 판사님, 요 매매 계약은 불공정 행위니까 무효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거 아니야.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할까?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했다니까?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했다.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할까? 할머니 보고. 할머니, 왜 무효가 되는지 증명을 하세요. 이렇게 하냐, 그지? 소송에서 자기가 주장한 건 자기가 뭐야? 증명해야지. 그래서 할머니가 입증을 해야 돼. 몇 개를 입증하면 되지? 세 개를 입증하는 거야. 첫 번째,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계약의 결과가 현저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하는 걸 증명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나에게는 뭐가 있다? 궁박, 갱솔, 무경험이라는 적어도 세 개 중 한 개의 약점이 있었다 하는 걸 증명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주관 요건으로서 이러한 셋 중 한 개의 약점을 상대방이 뭘 했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존재했다. 요 세 가지를 할머니가 증명해야 돼. 증명해내면 그 계약이 뭐다? 무효라는 것이 밝혀지겠죠. 밝혀지면 뒤처리 어떻게 한다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근데 보다시피 104조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103조 포함되어 있으니까 불법 은행급여가 돼가지고 줘버리면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문제가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반적인 103조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103조 5개는 첩계알 매정 감남위도 불법이고 첩의된 백류도 불법이고 둘 다 불법이니까 둘 다 반환 청구를 한다 못한다. 둘 다 반환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04조는 가만히 보니까 둘 다 불법이다. 한쪽만 불법이다. 요놈은 불법이지만 할머니는 불법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둘 다 반환청구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래버리면 할머니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불법이 있는 자와 불법이 없는 자를 나눠가지고 불법이 있는 자는 반환청구를 한다 못한다 반환청구를 못하고 불법이 없는 할머니는 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103조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있는 어른 돈 돌려주세요 돼 안 돼 매매 대금 이렇게 줬잖아 지금 돈 돌려주세요 안 되고 불법이 할머니는 땅 돌려주세요 돼 안 돼 되고 이렇게 생각돼. 그러니까 할머니가 입증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무효한 것이 밝혀지는 순간 땅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잘못하면 뭐야 땅은 돌려받고 돈은 안 돌려줘도 되는 거예요. 안 돌려주더라도 어른 뭐야 지가 잘못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지. 잘못한 사람 안 돌려준다 안 도와준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반은 불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눠서 보는 거야. 반쯤 된다 이렇게 생각돼. 그 다음 난중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전화는 됩니다. 전화는 되고 추인은 안 된다. 추인은 안 된다. 그러니까 103조 일반적인 103조는 반환 전환 추인이 아예 안 되죠. 그런데 104조는 어떻다고 반환은 반쯤 되고 전환은 되고 추인은 안 된다. 103조하고 103조 일반적인 103조하고 104조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오늘은 반환은 반쯤 된다.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같이 보시죠. 기본 구조는 잡혔죠. 다시 복습합니다. 할머니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궁박, 갱솔, 무갱음 셋 중 한 개의 약점이 있었고 상대방 어린 뭘 했다? 그 약점을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의 결과가 어떻다? 현저하게 불균형이 나타났다. 상목받아야 될 땅을 얼마 받고 팔았다? 이렇게 팔았으니까 현저하게 균형이 안 맞죠? 그런 행위를 무슨 행위를 한다? 불공정 행위를 하고 그 불공정 행위라는 것을 무효를 주장하는 할머니가 입증을 해내면 그 계약이 뭐가 된다? 무효로서 확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주고받은 걸 어떻게 한다? 불법이 있는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불법이 없는 할머니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기본 구조를 딱 잡고 그러고 나서 여기도 이제 판례를 붙이는 연습을 이제 하면 되겠죠. 그죠? 기본 구조부터 잡으시고 자 책을 봅니다. 28페이지 봅니다. 제일 밑에 주관적 요건 피해자의 궁박, 갱솔, 무갱음 셋 다 필요하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29페이지 제일 위에 시업 보세요. 시업. 시옷이 아니고 시. 동그라미 시입은 궁박, 갱솔, 무갱음 모두 구비하여 하는 것은 아니고 그중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렇죠?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앞으로 돌아서 A번 봅니다. 궁박이란 개념이 나와있죠. 글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 공공하여 사태가 급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때거리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원래 의미인데 여기서의 궁박은 이러한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심적 궁박도 포함을 합니다. 폭넓게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B번 무경험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더 줄으시고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닙니다.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그러니까 할머니가 매매 계약을 한 번도 못 해봤다 이런 뜻이 아니고 보편적인 경험 부족. 사회적인 보편적인 경험 부족 이런 뜻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갑이 도사야 도사. 계룡산 도사인데 30년간 계룡산에서 수도를 하다가 드디어 대전 시내로 내려온 거예요. 계룡산이 어디 있는지 알죠? 근데 대전 시내 내려왔더만 이 할아버지, 저 도사 할아버지가 계룡산에서는 도사지만 속세로 내려오면 세상 물정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요. 밥값이 얼마인지 차비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니까. 그런 걸 말한다고? 무갱음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그걸 무갱음이라고 합니다. 사회 일반적인 경험 부족 이런 뜻이에요. 당의 거래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갱음. 계룡산 도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무경험자들이 누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의사 이런 사람들. 의사들이 세상 물정을 알아 몰라. 의사 좋아 안 좋아?
의사는 별로 안 좋습니다. 의사 마누라가 좋지. 의사는 안 좋아요. 생각해봐. 의사가 눈만 뜨면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픈 사람이야. 찌그리고 아프고 막 고통을 호소하고 이러니까 맨날 그런 사람들만 보고.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야 안 해요? 맨날 좁은 공간에 다 박혀가지고 맨날 집 가서는 나무 입이나 들여다보고 내 가서는 나무 배나 두드려 앉았고 평생하는 일이 그 일이야.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알아 몰라. 잘 몰라. 그래서 의사들이 보면 조금 사회 경험이 부족해. 사기꾼의 표적이야, 표적. 또 누가 있을까? 직업군인. 직업군인들도 그 세상 물정을 알아 몰라. 잘 몰라. 이 사람들도 그냥 맨날 그 저 산골에 쳐봐가지고 이 총에 쏘고 있다 보니까 모른다고.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 절에 있는 스님. 세상 물정을 알아 몰라. 잘 몰라. 아, 그 예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어. 아예. 낮에는 스님하고 밤에는 또 그 양복 입고 내려와서 술 먹고 오는 그런 스님은 잘 알겠지만 보편적인 그 절에만 있는 스님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 스님. 특히 그 사기를 많이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점쟁이. 무당. 무당들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스님, 무당들이 사기를 많이 당해요. 이 사람들이 현금이 많아요? 적어요? 현금 많거든. 그래가지고 절 짓는데 그 땅 봐줄게 싸게 나온 땅이 있다면서 싹 오셔가지고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해도 고소를 해요? 못해요? 고소고발은 못해요. 왜? 고소고발을 하는 순간 망하거든. 아니 스님이나 점쟁이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고소고발을 하면 그 절에 누가 갈까 안 갈까? 아무도 안 갑니다. 점쟁이한테 가 안 가? 누가 전부로 가겠냐고 그 집에. 아무도 안 가.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막 점쟁이가 표적이야. 사기꾼이 표적이야. 이런 사람들이 무경험자들이에요.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판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느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뜻한다 하는 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내려와서 니언에 보니까 폭리에 악이 돼 있죠. 그래서 궁박경수로 무경험 상태를 줄였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된다.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반세적인 행위가, 불공정 행위가 안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 셋 중 한 개의 약점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셋 중 한 개의 약점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다? 객관적 요건. 현저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현저한 불균형으로 나타났다. 그럼 니언에 보니까 이 불균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이 나와 있죠. 항상 언제입니까? 행위 당시. 범위행위 당시를 기준한다. 줄치고.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 되어 있고요. 행위 당시를 기준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판례 박스에서 밑에 까만 글씨 봅니다. 어떠한 범위행위가 불공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줄을 칩니다.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줄치고.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는 그 아파트가 3억짜리 아파트였는데 계약을 맺고 이틀 뒤에 무슨 주위에 개발 계획이 발표되니까 딱 아파트 값이 막 폭등을 하는 거야. 지금 사업가입니다. 하더라도 균형이 맞다 안 맞다. 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3억짜리 아파트를 3억 주고 샀잖아. 근데 그 뒤에 1억이 올랐죠. 하더라도 이거는 불균형이다 균형이다. 균형이 맞는 거지 불균형을 보지 않는다니까.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서 입증 책임. 그럼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될까?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입증하면 되겠죠. 입증을 할 때 객관 요건 입증해야 될까? 셋 다를 입증해야 될까? 셋 다를 입증해야 돼. 객관 요건 입증에 대해서 이 주관 요건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셋 다를 일일이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그 판례 박스 그 까만 것이 봅시다. 불공정한 범위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불공정한 범위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하는 말이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하는 말이나 같다 다르다. 같은 말이죠. 스스로 뭘 해야 된다? 궁박경수 무경험으로 인하여 증명해야 되고 현재의 공정을 이룰 때에서 경솔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입증을 해야겠다. 입증을 했죠. 이제 입증을 한 거예요. 입증을 하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무효라는 게 밝혀졌죠. 내려가서 효과. 무효는 무효인데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그 다음 내려가서 무효니까 주고받은 건 어떻게 할까요?
돌려받을 수 있나 하는 건데, 아까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불법이 있는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불법이 없는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쯤 된다 했죠. 반환은 반쯤 된다.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반환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 효과 옆에다 적으세요. 이렇게 딱 적어. 반환. 삼각형 적고. 불법 있는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불법이 없는 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딱 적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반환을 왜 빼버렸지? 그 다음에 전화는 인증이 되고, 그 다음에 추위는 아예 안 되고, 그까지만 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서 법률의 해석 31페이지. 반환, 전환, 추인. 구별 잘 하세요. 일반적인 103조는 뭐라고? 반환, 전환, 추인이 아예 안 되고, 103조 중에서 104조는 반환은 반쯤 되고, 전환은 되고, 추인은 안 되고,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넘어서, 그냥 31페이지, 범위를 해석봅니다. 요 해석은, 오늘은 자연적 해석을 잘 보셔야 돼. 시험은 자연적 해석입니다. 구조가 이렇습니다. 당사자가 범위를 했는데,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자고? 그걸 해석을 하자. 해석을 해서 성립 여부를, 법률의 성립 여부를 명확하게 밝힌 다음에 효력을 줄지 안 줄지를 판단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법률행위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뭐죠? 그 조용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첫 시간에 우리가 법률행위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중에서 뭐라고? 의사표시다 했다 이거. 그래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이렇게 연습했구만. 그러니까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행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핵심 요소인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곧 뭘 해석하는 거고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거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 돼. 그런데 의사는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있고 표시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거 아니야. 그럼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 의사를 중시할 것이냐 표시를 중시할 것인가를 놓고 해석의 방법이 달라지는데 의사를 중시하는 해석을 무슨 해석을 한다? 이것을 자연적 해석이다. 내지는 주관적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표시를 중시하는 해석을 규범적 해석 또는 객관적 해석이다. 라고도 표현한다. 그럼 의사를 중시하는 자연적 해석에는 어떤 것이 있냐? 주로 적용되는 영역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든지 오표시 무예 원칙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시험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오표시 무예 원칙. 오늘은 요걸 잘 봅니다. 오표시 무예 원칙. 요걸 이해를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규범적 해석은 주로 보면 이제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즉, 주로 계약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 오표시 무예 원칙. 갑이 토지를 두 필지로 가 있어.
100의 1번지도 있고 100번지도 있습니다. 100의 1번지는 아주 좋은 땅이고 100번지는 별로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갑갈이 3월 1일 날 100의 1번지 좋은 땅을 사고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어. 그런데 매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합의는 100의 1번지를 사고 팔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적으면서 깜빡 해가지고 다시 1번지를 빼문 거예요. 계약서는 뭐로 적혀버렸다? 100번지로 잘못 적어버렸어. 이 계약서가 등기서류에 첨부돼가지고 5월 1일 날 등기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을의 이름으로 몇 번지가 넘어왔다? 100번지 등기가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을이 아직까지도 다시 1번지가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당연히 대금도 지급을 했고 등기도 넘어왔으니까 몇 번지가 내 땅이다? 대거의 1번지가 내 땅이다 생각하고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갑이 그 땅에 아직까지 앉아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을이 당연히 뭐 했을까? 땅을 팔았으면 나가주세요. 이래 됐겠죠. 하니까 갑이 뭐라 한다. 등기부를 단디 봐라. 100번지로 돼 있지 않느냐. 100번지로 가라. 이랍니다.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100번지로 가고 싶어? 싫어? 싫은 거야. 지금 놓쳤지. 따라오다가. 몇 번지를 사고 팔기로 했지? 100의 1번지. 근데 등기부에는 몇 번지? 100번지를 잘못 넘어버린 거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어른 그 사실을 모르고서 갑을 찾아 100의 1번지를 주세요 하니까 갑이 뭐랬어? 100번지로 가라 이래 된 거예요.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갑을 사람들은 소송을 챙겨. 그 소송에서 어른 매매의 대상을 뭐라고 표현한다? 주장한다. 100의 1번지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은 이제 소송이 붙었는데 판사가 이제 물어보봤냐. 니 몇 번지 팔았냐. 어른 100의 1번지를 샀습니다. 그럼 갑도 보통 사람 같으면 100번지를 팔았습니다. 이렇게 잡아떼겠죠, 그죠? 그래, 안 그렇습니까? 이건 좋은 땅이고, 얘는 안 좋은 땅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른 입장에서는 100의 1번지를 샀다. 그런데, 가위 말하기를. 사실은 나도 100의 1번지를 판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에서 100번지로 등기됐으니까, 어릴 땅은 100번지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주장한 거예요. 거기 오포신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말하기를 합의가 100의 1번지로 제대되어 있다면 표시가 100번지로 잘못됐다 할지라도 합의된 계약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게 오포신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합의가 제대되어 있다면 표시가 잘못되어도 합의된 대로 효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합의된 대로 오퍼시는 합의가 제대로 됐다면 표시가 잘못돼도 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오퍼시 무연칙이 해를 주지 않는다고. 따라서 합의가 100의 1번지로 제대로 되었다면 표시가 100번지로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합의된 대로 100의 1번지에 대한 계약은 효력을 준다. 이게 오퍼시 무연칙이에요. 자, 의사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자, 의사가 100의 1번지로 제대로 합의가 되었다면 표시가 100번지로 잘못됐다 할지라도 합의된 대로 효력을 주겠다니까? 그러니까 합의가 중요하다, 표시가 중요하다. 합의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의사를 중요한다 말이지. 그런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 한다? 자연적 해석이다. 합의가 제대로 됐다면 표시는 잘못돼도 관계없다. 그게 오포신 원칙이에요. 따라서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 계약이 유효란 말은 이 계약서나 이 등기는 합의 안 된 계약서, 합의 안 된 등기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법원은 100의 1번지에 대해서 등기를 주라 말아라. 주라 하는 길을 발려요. 그리고 넘어간 100번지 등기는 무효니까 갑은 어른 상대로 뭘 하지? 100번지 등기를 말소하고 돌려받으면 될 것이고 어른 갑을 상대로 100의 1번지에 대한 등기를 받아가면 되겠죠. 예? 그런 것을 말한다.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의사를 중시한다. 표시를 중시한다. 그런 해석을 무슨 해석이라 한다? 제한적 해석이라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상황을 한번 바꿔봅시다.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예? 이 오포신 무연칙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수중동 이야기야. 수중동. 저 부산에 가면 수중동 있죠? 있잖아. 진역 외 그 삼복도로 밑에
수영도 몰라? 한운동만 하는가 봐. 동네 이름을 보세요.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뭐 지저분한 거? 수정처럼 맑은 동네인데. 수정처럼 맑은 동네 수영도 아니야. 함영동도 이름이 참 좋죠, 그죠? 빛이 나잖아, 함영동. 거기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안 좋은 땅과 별로 안 좋은 땅이, 좋은 땅과 안 좋은 땅이 있는데, 좋은 땅을 사업하기로 했는데, 등기는 안 좋은 땅이 넘어버렸다. 근데 합의가 제대로 되었다면, 표시가 잘못돼도 합의된 대로 효력을 준다. 오프닝면칭.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봅시다. 소송이 붙은 게요. 판사가 이제 물어보겠죠. 을보고, 니 몇 번째 샀냐? 어른 당님이 뭐랄까? 내가 1번째를 샀습니다. 이렇게 답을 할 거 아니야. 갑보 물어보겠죠. 니 몇 번째 팔았냐? 보통 사람 같으면 뭐랄까? 100번째를 팔았습니다. 라고 딱 잡아도 되겠죠. 내만 뭐 안 밝히면 그냥 100번째 주면 되잖아요. 그럼 법원의 판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은 101번째를 샀다 하고, 한 사람은 100번째를 팔았다 하고,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된다, 일치되지 않는다.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소송에서 두 사람 말이 안 맞으면 드러난 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나기로는 뭐요? 100번지로 표시가 됐으니까 100번지 토지 매매 계약은 유효, 100번지 등기도 유효. 판결이 어떻게 난다? 완전 거꾸로 나겠죠, 그죠? 그것이 무슨 해석이다? 이게 규범적 해석이야. 표시된 대로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소송이 딱 붙으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합니까? 판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거야. 그런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된다면 표시는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합치된 의사대로 판결을 내려준다. 그게 무슨 해석? 제한지겠어. 그런데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한다? 규범적 해석으로 와서 표시된 대로 효력을 주겠다. 표시된 대로 판결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규범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규범적 해석을 하면 판결이 완전히 거꾸로 제한적 해석과는 반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이 뭐냐면 보충적 해석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도 표시도 명확하지 않을 때 제3자의 시각에서 법률 행위를 해석하는 것이 보충적 해석입니다. 보충적 해석인데 주로 보면 계약에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요.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을 을에게 빌려주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임차인, 임대인. 그런데 그 조건을 보니까 향후 3년간 100만 원씩 차임을 지급하고 갑의 건물을 을이 사용하기로 계약 체결한 거예요. 그리고는 3월 1일부터 이제 점유를 하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달이 넘어가도록 임대료를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을 찾아와서 두 번 연체했으니까 나가라 해야 된 거예요. 하니까 임차인이 하는 말이 매년 100만 원 주긴 했는데 뭐 벌써 나가라 하냐. 아직 10달이 남았는데. 하니까 임대인은 말합니까? 무슨 그런 거짓말 하냐. 매월 100만 원 주기로 해놓고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럼 소송이 붙은 법원 입장에서는 임대로 100만 원 놓고 임대인은 뭐라 한다? 월 100만 원을 주장하고 있고 임차인은 연 100만 원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의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으면 자연적 해석을 한다 뭐 한다? 자연적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약서를 보고 표시된 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계약서를 봐도 차임은 100만 원으로 한다라고만 돼 있지 여기 년인지 월인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계약서를 봐도 명확하다,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죠. 그럴 때는 규범적 해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시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제3자의 시각이 있어요. 제3자가 누굽니까? 담당 판사죠. 담당 재판관이 내가 만약에 당사자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가상적 의사를 추정해서 그 공백을 보충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보충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모르니까 가상적 의사입니다. 가상적 의사.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
당사자의 가상계 의사를 추정해서 보충한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담당 판사가 가만 보니까 이 건물이 도시에 있는 좋은 건물 같으면 여기다 뭘 보충하면 될까? 뭐를 보충하면 될 것이고, 저 시골에 있는 농기구 창고 같으면 뭘 보충할까? 면을 보충하면 되겠죠. 그런 것을 말한다. 보충적 해석이다. 제3자의 시각에서 계약의 공백을 보충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어떨 때 하는 거라고? 의사도 표시도 명확하지 않을 때. 최종적인 해석의 방법이 뭐다?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보충해석. 해석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있는 거예요. 다시 연습합니다. 자, 판사가 소송이 붙었다. 접수가 됐죠? 그럼 판사가 이제 소장 읽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당사를 불렀겠죠? 그럼 소송이 진행이 되겠죠? 제일 먼저 뭘 확인한다고? 의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의 의사가 일치되면 그 다음은 볼 필요 있어 없어. 소송 서류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서류 볼 필요 없이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되면 일치된 대로 그냥 판결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당사의 의사가 일치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한다? 소송 서류를 가지고 재판한다. 표시된 대로 해석한다. 그런데 의사도 표시도 명확하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한다? 담당 판사가 제3자의 시각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가상적 의사를 추정해서 해석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32페이지 봅니다.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봅니다. 법률행위 해석이라 하면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하는 것인데,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하는 이러한 해석은 법률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 별로 볼 것이 없네요. 그 다음에 법률의 해석의 목표는 셋째 줄, 넷째 줄 끝머리 보세요. 근래에는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확하게,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라 한다. 그것만 줄쳐놓고.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중요한 그 과정이 좀 빠져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요겁니다. 법률행위 해석의 의미는 법률행위는 뭘로 만들어진다? 핵심 요소가 의사표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해석을 왜 한다 했죠, 아까? 행위를 했는데 명확하지 않으니까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해석을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 법률행위 핵심 요소인 의사표시를 해석한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럼 의사표시를 해석할 때 의사를 중시하는 해석은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이고, 표시를 중시하는 해석은 규범적 해석이고, 그 다음에 3자의 시각에서 하면 보충적 해석이다.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되겠죠. 구조를 잡고 가셔야 돼. 그냥 뚝 떼어올 하지 마고.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의사,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곧 의사 표시를 해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그거부터 먼저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말들이 지금 빠져있는 거죠.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것은 곧 의사 표시를 해석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내려서 3번에 봅니다. 양가로 3번. 법률의 해석의 방법은 세 가지 있는데, 먼저 자연적 해석 줄을 딱 치고, 첫째 줄 봅니다. 자연적 해석이란 줄을 쳐.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줄 치고. 진위 동안 치고. 진위가 이제 실제 의사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뭐냐.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것을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자연적 해석의 원칙이 뭐야? 오표시 무예 원칙입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박스에서 첫 번째 판례 봅니다. 매매 계약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에 계약의 목적물은 뭘로 볼 거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당사자 상방이 모두 줄을 칩니다.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줄 치고, 갑 토지에도 동함 치고. 무슨 말이에요? 이 101번지가 지금 갑 토지라 치고, 100번지가 을 토지라 칩시다. 그러니까 갑 토지를 사고 팔기로 뭘 했다고? 합의를 봤다 이 말이죠. 합의를 봤는데 그 밑에 줄 집안 등의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 줄을 칩니다.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쭉 가서 벨기에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줄 치고, 계약은 갑 토지를 사고 팔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는 뭘 적어버렸다? 을 토지로 잘못 적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위 매매 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승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합의가 갑 토지로 되었다면 표시가 을 토지로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계약은 합의된 대로 갑 토지에 대해서 매매한 것으로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의사를 중시한다, 표시를 중시한다. 의사를 중시한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을토제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을토제에 관하여 매매의 계약을 우인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리되었다면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까지 읽었죠. 이걸 본 거예요. 갑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설령 을 토지로 등기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합의된 대로 갑 토지에 대한 계약이 유효이기 때문에 이 백분지 토지에 대한 등기는 원인 없는 등기로서 무효가 된다까지 본 거예요. 이걸 말한다. 오표시무연치. 표시가 설령 잘못됐다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합의만 제로됐다면 합의된 대로 효력을 준다. 오표시무연치. 1년이 가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더라 보니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옆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쪽팔린다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다른 거는 보지 말고. 넘어와서 동안 2번 규범적 해석 봅니다. 규범적에서는 의사를 중시한다, 표시를 중시한다. 표시를 중시한다. 그래서 둘째 줄, 첫째 줄 같은 말이. 규범적 해석이란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줄치고, 표시 행위할 때 표시에다 동함치고. 그 다음에 넘어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충적 해석 봅니다. 보충적 해석. 법률행위 내용에 대해서 약정을 했는데 공백이 있는 경우, 아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슨 공백이 생겼죠? 임대로 100만원의 의미가 연인지 월인지 공백이 생겼죠? 그 공백이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시각에서, 제3자가 아까 누구더라? 담당 판사죠. 담당 판사가 그 공백을 뭐한다? 보충하기 위한 해석 방법이다. 그런데 보충의 내용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입니까? 가상제 의사입니까? 가상제 의사죠. 그래서 밑에 판례 박스에서 밑에서 셋째 줄, 여기서 찾으세요. 판례 박스에서 밑에서 셋째 줄.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즉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신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의 의사를 말한다 되죠. 그것이 뭡니까? 담당 판사가 이것저것 판단해서 이익을 조정한 다음에 아마 내가 계약을 맺을 당시에 당사자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미루어 짐작해서 예측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사다, 가상적 의사다. 가상적 의사죠. 가정적 의사를 추정해서 예측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고 여기까지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의사 표시를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쉬었다.